말 중에 뭐를 다 끝난 다음에 해보자고 했었냐면, 폰트의 위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했어요. 폰트의 폰트의 위계를 확인을 해서, 이게 만약에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었었는지, 역으로 지금 돼 있는 걸 보고 스타일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 가이드는 만든 시간을 따로 다시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번엔 거꾸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완성된 걸 보고 스타일 가이드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래 거꾸로 가야 되는 거지만. 자, 일단 사인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누구를 기초로 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면 편하겠냐면, 홈페이지 PSD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추출을 해가면서 만들면 편할 것 같아요. 홈페이지 PSD를 열어보실게요. 자, 홈페이지 PSD를 열었으면 얘는 그대로 두고, 요 홈페이지 PSD는 그대로 두고, 얘를 복제해서 뭐를 만들 거냐면, 스타일 가이드 PSD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듀플리케이트, 요 제목에서 듀플리케이트 하고 이름을 스타일 가이드라고 할게요. 안에 그리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버리겠습니다. 그리드를 제외하고 모두 버려 주세요. 자, 이렇게 그룹들을 타이포그래피부터 이미지 폼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타이포그래피부터 봅시다. 타이포그래피를 제일 가장 중요한 제목의 폰트와 그다음 해서 본문까지의 내용을 추려볼까 해요. 어디에서 보고? 이 홈페이지에서 보고. 자, 일단 제일 큰 텍스트는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가 가장 커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라고요. 그러면 요두 개를 일단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일단 컬러는 다 투시 투시 투시로 바꿀게요. 이 메인 컬러가 투시 투시 투시이니까 두개 다의 글씨 색깔을 로 하겠습니다. 이게 타이포그래피 그룹에 있게 하시고, 정렬 좀다 왼쪽으로 맞출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스타일 가이드에서 가이드는 특별히 의미 없지만 가운데 일단 맞춰 볼게요. 됐습니까? 자, 제일 큰 제목의 저 폰트 두 번째가 얘고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어디가 세 번째냐면, 지금 얘랑 동급이었는지 좀 볼게요. 여기와 얘가 동급이었는지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저썸 클릭을 해볼게요. 3, 2의 레귤러 밑에도 볼게요. 네, 3, 2의 레귤러면 얘는 서브 제목은 지금 두개다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적어주시면 좋냐면, 물론 이걸 그대로 쓸 거지만 나중에 얘를 발표를 하실 때는, 그러니까 발표 자리에 앉힐 때는 어떤 식으로 앉히냐면, 요 이름을 서브타이틀이지 않습니까? 서브타이틀하고 이게 오픈 산스의 3.2의 레귤러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간 그런 거 그대로 가져온 거고, 대문자가 아닌데 대문자로 써버렸네. Subtitle Open Sans 32 Regular 다시 써야 되지. 네, 이렇게. 그다음에 맨 위에 것도 가장 큰 타이틀이죠. 제일 큰 타이틀, 뭐 빅 타이틀이라고 하고, 오픈 센스 레귤러 55,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나중에 지금 제일 큰 제목이 필요할 때는 그냥 이 레이어를 끌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서브타이틀까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타이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이 얘죠. This is
여기 얘가 그 다음에 제목이라고요. 얘를 끌고 오죠.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냥 여기에 있는 타이틀이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에 넣는 타이틀이라고요. 가져오셨습니까? 끌고 왔어요. 여기에 컨텐츠 확인 좀 해볼까요? 그래서 얘가 내용의 타이틀이라고 해서 네이밍을 해볼게요. 컨텐츠의 타이틀이라고 해볼게요. 오픈 소스 레귤러의 24픽셀 짧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런 식으로 폰트의 위계를 잡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얘입니다. 바로 밑에 있는 요 녀석을 그냥 끌고 올게요. 얘는 16픽셀이죠? 이거는 옆에다 따로 쓰던가 해야 되겠는걸? 이제 요렇게 얘는 그냥 표시를 해주고. 간격 좀 볼까요? 그래도 정렬이 돼 있으면 이쁘니까. 한 줄씩 한 줄씩 떨굴게요. 자, 이게 타이포그래피들을 모은 거예요. 그 와중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 이탤릭이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에다가 별도로 만들 필요 없이 여기에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강조의 표시는 근데 그게 있었나? 네, 중간에 강조의 표시가 있죠. 여기에 링크처럼 요거 좀 카피 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링크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링크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것들을 맨 처음에 원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가이드 잠깐 켜보면 한 줄씩 한 줄씩 다 그냥 떨궈서 표현을 해줬어요. 자, 타이포그래피는 이렇게 하고, 그럼 컬러 스킴을 볼게요. 그 다음에는 바람직한 건 이제 여기에도 이 타이포그래피 제모, 그다음에 컬러 스킴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그건 이제 정식으로 스타일 가이드 설명을 할때 그때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컬러 스킴을 볼게요. 그냥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주 컬러가 한 3개인가 4개인가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각형을 일단 만들어 볼게요. 라운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정사각형을 하나 대충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 둘, 셋. 아이고, 왜 네가 선택되니? 네. 셋. 네, 간격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만들어 주고, 백그라운드 색깔, 텍스트 색깔, 그리고 하이라이트 컬러 그런 것들을 뭐로 썼는지 정리를 하겠다고요. 홈페이지에 PSD를 보고 해볼게요. 지금 컬러 스킴 안에 이렇게 해줬고요. 한 다음에 여기 레이어의 이름들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PSD 볼게요. 지금 이렇게 크긴 상관없어요. 알아보기만 색깔만 알아보면 되니까 가공 색깔 쓴 것들을 좀 보자고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색깔은 지금 이 배경색을 쓰고 있는 색깔이 있어요. 요 색깔 얘 색깔 좀 확인할게요. 이거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을 이런 식으로 했고요.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얘 컬러를 확인할 수가 있죠.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거에다가 첫 번째 거에다가 지정을 하지요. 요 컬러에다가 그다음 타이틀의 컬러도 가져가겠습니다. 여기 포트폴리오 타이틀 얘의 컬러도 가져갈게요. 일단 모조리 다 가져가 봅시다. 컬러 요게 빅 타이틀의 컬러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건 이제 텍스트의 주 컬러입니다. 텍스트의 주 컬러는 우리가 알고 있죠. 투시 투시 투시. 이게 바디의 텍스트. 얘가 빅 타이틀. 얘가 대부분의 배너의 비지. 배너 비지 컬러.
자, 바디의 텍스트의 칼라, 타이틀의 주 칼라, 그리고 이제 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 두 개가 더 있겠구나. 아, 2B2B2B와 A8, L8, A8이 있었고 하이라이트 칼라도 있었으니까 아, 더 만들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게 텍스트 칼라였고 텍스트 칼라 중에 라이트한 칼라는 뭐였냐면 요 마지막 거 볼게요. 이게 A8, A8, A8이었어요. A8, A8, A8 해서 이게 무슨 컬러라고요? 라이트의 텍스트라고 할게요. 가벼운 텍스트.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있었어요. 하나 더 만들어서. 아, 하나 더 만들어서 인폼의 비지가 있긴 있었죠. 2B, 2B. 그거는 이따 저 밑에 폼에다 만들게요. 이거 하나만 더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컬러라고 할게요. 하이라이트. 링크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위에 아까 이 부분에 썼던 컬러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러. 이게 하이라이트. 자, 이렇게 컬러 스킴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할 건 이제 그림의 스타일이에요. 그림의 스타일은 어떤 게 있겠냐면 지금 아까 어바웃 페이지에서 그림을 보면 그냥 사각형으로 똑 잘라져 있는 컨셉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모서리가 약간 둥글게 표현해 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뭐 뭡니까 선이 하나 들어오는 스타일도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의 스타일은 뭐 그게 대단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이트 하나 들어가 볼게요. cat 다시 bootstrap.com 들어가 보실게요. 거기에서 다큐멘테이션의 컴포넌트로 가 보실게요. 다큐멘테이션 컴포넌트 이미지에 가보실래요? 거기에 보면 컨텐트 있나? 네, 컨텐트의 이미지로 가봐주세요. 컨텐트의 이미지. 이미지에 가보시면 이미지의 스타일이 이렇게 모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테두리가 살짝 있고 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을 거고 또는 그냥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것도 있을 거고 스타일이 어쨌든 디자인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공통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땅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보여주는 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동그랗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스타일도 미리 지정을 하겠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지 어바웃 페이지에 썼던 이미지가 뭐가 있죠? 아까 그냥 어바웃에서 배너에 썼던 이미지가 이미지 4번이 있었죠? 4번이 요거 요런 스타일이 있겠고요. 이 사이트는 이미지를 요렇게만 쓰고 있어요. 아까 배너에서 살짝 다른 컨셉을 쓰고 있었지만 네, 요 정도. 모든 이미지가 다 공통으로 아까 나왔다라고 하면 스트로크 있는 버전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요렇게 이미지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공통으로 잡는 것 중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건 폼이에요. 인풋의 스타일이 아까 우리가 코드펜에서 잠깐 봤을 때는 그냥 사각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이트의 디자인에서는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고 거기에 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하이라이트 했을 때 컬러까지 들어간다고요. 그죠? 활성화됐을 때. 아까 그걸 우리가 어디서 만들었죠? 사인업에 만들었죠. 사인업을 열어보실게요. 사인업의 요 스타일이 그대로 오면 돼요. 여기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요 모양이고 클릭해서 활성화되면 이 모양이고 잘못 들었을 때의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보여줄 거야. 요세 개가 핵심이라고요. 요세 개만 가져가 볼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네임 하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밑에 이메일 하나 가져가고 아이고 밑에 배경까지 왜안 왔어요? 아 이게 배경이 흰색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는 배경색을 다른 걸로 넣어줘야 되겠네. 일단 가져오고 그 다음에 툴팁도 가져오시고 이 부분만 색깔을 좀 다른 걸 줘야 되겠네요. 영안 보이니까 아까 우리가 배너로 했던 이 색깔을 그냥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자 지금 우리가 가져온 게 뭡니까? 폼에 들어가야 될 녀석들이에요. 하다 보니 레이어가 엉망이 되어버렸네. 옮겨볼게요. 이미지는 이미지에 넣고요. 레이어 정리 좀 해주세요.
자, 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폼의 비즈를 하나 만들죠. 여기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제일 밑으로 저는 내렸고요. 거기에다가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비즈 하나만 넣을게요. 비즈 색깔은 배너의 컬러와 똑같은 컬러로 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만든 거는 이 색깔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 컬러를 지정을 할 거예요. 앞에 있는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컬러 피커를 여기를 찍겠다고요. 다시 한번. 얘의 색깔, 지금 요거의 색깔 배경색을 이거랑 똑같이 하고 싶은 거라고요. 요거의 배경 색깔을 얘랑 똑같이 하고 싶으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아이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나오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컬러 피커로 바뀌어요. 컬러를 쭉 뽑는 피커로 바뀐다고요. 클릭해서 안쪽으로 애들이 좀더 들어와야 되겠네. 정렬 좀 조금만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봅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이 UI 디자인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들어갔던 요소들을 스타일 가이드라고 해서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이제 작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것들을 그냥 끌어다가 쓰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넓으면 좋겠고요. 간격도 내용의 단위는 뭐세 줄씩 띄는 걸로 하면 좀더 낫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 가이드를 간략하게 만들어 봤고요. 다음에 본격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여러분만의 이제 스케치가 완료되고 스토리보드가 완료되면 디자인 바로 전 단계 얘를 만드시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로 전 단계에서 이 위계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지금 보면 553224 얘가 하나 없다. 타이포그래피에서 18도 하나 있었는데 18이 하나 빠졌다. 얘가. 이거 말고도 타이틀에 하나 더 있었어요. 18이 있었거든요. 18.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 만들어 놓고 디자인을 하시면 좀더 수월하고요. 일관성 있는 페이지를 만드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본문이 16픽셀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거는 18픽셀, 24픽셀, 32픽셀, 그러고는 55픽셀이에요. 이게 요것만 수치대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약간 살짝 곡선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16, 18, 24, 32, 55 이런 식으로. 오케이. 조금 더 정교한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 때는 여기 옆에다가요. 여기 옆에다가 패러그래프로 하나 만들 때,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조합될 때는 어떤 식으로 될 거냐라는 걸 쓰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용과 내용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세줄 떨구고 타이틀과 타이틀 부탈의 간격은 한줄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에다가 컨텍스트라는 걸 하나 만들고 구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서브페이지를 만들 때 제목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부제목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설명 패러그래프가 있는데 그 세트도 하나 만들어 놓고 쓰면 편하다고요. 즉 아까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만들 때처럼 어바웃 페이지를 만들 때처럼 요 어바웃 페이지를 보면 이게 잡혀 있잖아요. 요거. 그죠? 요것도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면 좋다고요. 이거 다음에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컨텍스트 문맥을 만들 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쓰셔도 좋습니다. 이거 양식은 따로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이 쓰시는 것들을 모아서 정리만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걸 페이지 만들 때마다 일관성 있게 활용,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